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assent 그리고 consent, 그냥 동의 이렇게 표현되는 두 단어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5 English가 여러분의 영어를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consent,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permission입니다. 허락, 승낙 이러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현장 견학을 간다. 그러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동의한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것 할 때 환자 혹은 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럴 때 cons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ssent는요? 이 단어와 비슷한 말은 agreement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무언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만족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전달이 됩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 하세요 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언뜻 봐서 비슷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지만 영어적 단어로 본다면 permission이 consent 그리고 agreement가 assent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gree 그리고 permission이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저희 과거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문을 하나하나씩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onsented to the surgery. 그 여자는 그 수술에 동의했다, 승낙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술이 일어나도록, 수술이 행해지도록 퍼미션을 주었다라는 내용이죠. 즉, 그 여자가 퍼미션을 주지 않으면 수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consent to, 보통 to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래서 수술에 동의했다, 수술에 합의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국어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영어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하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느낌,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이러한 느낌 전달되죠. He consented to take 2 aspirin tablets. 그는 동의했다 이거죠. 허가했다, 허락했다. to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왔네요. 네,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아스피린 알약 두 개를 취하겠다. 약을 복용할 때 보통 take란 표현 쓰죠. 만약 약을 eat 하게 되면 진짜 식사처럼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스피린 알약 두 개를 먹겠다라는 부분 동의했다, 승낙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가 승낙하지 않으면 알약 안 먹는다. 이러한 느낌 전달될 수 있죠. I was informed that consent was not necessary. 이번에는 명사형인데요. 나 이렇게 알려졌다. 이게 직역인데요. I was informed라는 건 누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이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승낙이 불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이거죠.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예를 들어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네가 자의적으로 가면 된다. 이러한 느낌으로 내가 전달받았다. 이렇게 의미 이해됩니다. He issued executive orders without formal assent from a majority of the council. 그는 행정명령을 이슈했다. Issue orders입니다. 명령을 발하다 이렇게 되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뭐 없이 공식적 승낙 없이 공식적 동의 없이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는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동의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위원회의 다수의 공식적 동의 없이 행정명령을 발했다,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agreement라고 해도 됩니다. 알아듣죠? 근데 여기다 permission을 쓰게 되면 영어적으로는 consent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르다. 국어적으로 혼동이 되죠. 따라서 영어적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urmurs of assent came from the members. 의견을 동의하는 거죠. 의견 동의하는 agree한다라는 그러한 웅성거림이 회원들로부터 들려왔다. 이때 members가 어떠한 members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회 또는 국회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murmur가 뭐죠?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낮은 소리입니다. 저희 추후 강의에서 whisper란 단어와 비교하겠지만 whisper는 아주 조그맣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웅성거리고 뭔가 좀 명확한 면이 없는 거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좀 들리는 웅성거리는 소리, 이 정도의 느낌이 murmu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웅성거림이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회장과 회원들 사이에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He assented to flight. assent도 동사로 쓰이게 되면 to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에 동의했다, 비행하자 라고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비행을 하게 돼서 기분 좋고 만족한다 이러한 느낌 들어가는데요. 앞뒤 내용 역시 있어야 되죠. 하지만 평소 비행을 원했는데 비행을 하자 하니까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sent와 assent 국어적 차이로는 거의 느낌이 잘 없습니다. 영어적으로는 permission을 주느냐, agreement를 주느냐 이러한 차이인데요. 역시 permission과 agreement 과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onsent, assent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race, sprint, dash, rush 뭔가 서둘러 달려간다는 느낌인데요.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